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탄두의 중량을 어디까지 늘리느냐가 가장 관심사인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도를 정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나설 국방부는 탄두 중량의 한도를 못 박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할 실무자들한테 지침을 주기를 표적의 강도와 어떤 무게가 이렇게 가야 되냐할 때 한도를 정하고서 얘기하지 마라. 2012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군은 사거리 800km까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때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은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최소 1톤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이른바 관통탄두의 중량은 최소 2,000파운드, 약 907kg입니다. 탄두 중량이 1톤은 넘어야 지하의 핵, 미사일 시설과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1톤에서 2톤으로 늘리면 파괴력은 4배 커집니다. 군 관계자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의 연구 개발과 설계는 이미 마쳤다며 지침만 개정되면 2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송영무 장관은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과거 군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